안녕하세요. 영어 얘기보는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희 시간과 돈을 아끼는 팔분사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팔분사를 강의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만, 기초구문독해를 할때이 사분사가 나오거든요. 그 사분사와 나머지 사분사. 그래서 총에서 8개의 분사가 있는데, 이 팔분사를 최대한 짧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Right now. 여기 있는 이 사분사는요, 제 구문, 기초 구문독해에 있는 이 사분사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사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 사물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끼, 선생님, 연필. 여러분이 눈을 떠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명사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여러분, 받침이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났죠? 잘생긴, 아우, 잘생긴 사람 있네요. 여기요. 잘생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으로 끝나는 건 소유격이죠? 나, 으, 너, 으, 우리, 으. 그러니까 형용사는 니은이나 이렇게 으로 끝나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이제 주로 ly로 끝나는데, 이제 한국말로 부사는 여러분, 받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이 받침이 없죠? 끝단어에. 매우 끝단어의 받침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받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 왜 동사가 중요하냐면 영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 여러분 동사만 다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로 끝나는 게 뭐다? 동사다. 운전하다. 달리다. 다로 끝났죠? 만들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게 바로 뭐다? 동사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품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요. 자, 그러면 이 한국말로 이 예문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이요. 눈만 있으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문을 통해서 바로 사품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loves me very much. 여러분,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게 뭐다? 동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loves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우 많이,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very much가 당연히 부사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my father,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living room, 이때 거실도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udy가 동사로서 공부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study가 공부하다.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very hard, 매우 열심히. 마찬가지로 받침이 없기 때문에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너의 예쁜 동생은 친절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때 kind가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명사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친절하다. 이렇게 바로 끝나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ou were 마찬가지로 소유격, 으로 끝났으니까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pretty 그러면 예쁜, 그러니까 품사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되겠으며, younger brother는 마찬가지로 뭔가? 사람, 사물의 이름은 명사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people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품사를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 이게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둬도 영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품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요. 나머지 사품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 인칭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인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칠 지칭 한 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인칭이에요. 인칭. 자, 1인칭은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겠죠. 그리고 2인칭은 뭐가 있겠어요? 유가 있겠죠. 3인칭은 뭐예요?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3인칭은 수어계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4인칭, 4인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인칭은 나야 나. 그죠? 그 다음에 나의 복수는 우리야. 이거 1인칭 복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인칭은 너죠. 근데 복수도 너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이걸 바로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읽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I, my, me, mine, you, yours. 이게 인칭 대명사고요. 다음은 지시 대명사 있죠, 여러분. 지시 대명사는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 단수, 복수 이렇게 적어놨죠. 다만 여러분 이런 지시 대명사는요, 사물을 가르칠 때는 이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람을 가르칠 때는 자, 이 사람, 이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펜입니다. 하지만 밑에는 사람이잖아요. This is my teacher. 이것은 나의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나의 선생님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전치사입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저학년이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제가 세 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칭대명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뭐예요? 전치사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3단 변화 동사형하고요. 이 전치사를 모르고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 구문독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요, 뜻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언제 인을 쓰고, 언제 에을 쓰고, 언제 오늘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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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더라.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니더라. 문 열고 나가면 바깥이더라. 전치사는 반드시 뜻만 기억을 하면 된다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속사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접속사. 이렇게요. 아, 그런데 뭐요? 접속사도 구문독해 아홉 번째, 열 번째 강의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접속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뭐다? 접속사도 뭐다? 뜻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탄문이 있죠. 감탄사가 있죠. 마지막으로 감탄사가 있는데, 이 감탄사는 놀래는 말입니다. 어머! 깜짝이야, 가시나요? 이렇게 쓸 때 쓰는 게 바로 감탄사인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 이 팔풍사에 대하여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팔풍사에 뭐가 있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풍사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어의 기본은 뭐다? 해석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해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4년 걸릴 걸 2년으로 또는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